당신도 혹시 쉬워 보이는 여자로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진지한 연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즐기려고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그 이유가 내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귀한 사람인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남자들에게 쉬워 보이는 여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남자들이 봤을 때 쉽게 보이는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어떤 점을 고치면 더 귀하게 대접받는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남자에게 진지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과한 노출 너무 드러내면 가볍게 보인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옷차림은 남자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노출은 남자들에게 이 여자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다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몸매를 지나치게 강조한 옷차림은 그저 가볍게 보이게 만들고 진지한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는 남자들이 여자를 처음 만날 때 첫인상에서 쉽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는 자리에서 짧은 치마나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었다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 육체적인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 진지한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매력을 너무 과하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는 여자 책임감 없어 보이는 행동은 NO.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남자들과 어울리거나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은 남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당신이 시간 관념이 없고 언제든지 남자와 어울릴 수 있는 여자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감과 자기 관리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거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남자들은 그녀를 진지한 연애 상대가 아닌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들은 귀하고 소중한 여자와는 자신도 귀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3. 부르면 언제나 나오는 여자 쉽게 얻을 수 있는 여자는 매력이 없다.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남자가 부르면 나오는 행동은 그에게 당신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도전적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는 흥미를 잃게 만들죠. 예를 들어 남자가 갑자기 밤늦게 지금 나올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힘들어 다음에 바라는 식으로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다가오고 싶어하고 당신을 쉽게 얻을 수 없는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4. 술에 취하는 여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여자는 매력이 없다. 술은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게 취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는 당신을 책임감 있고 성숙한 여자가 아닌 그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상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항상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스킨십이나 오빠라는 호칭에 쉽게 응하는 여자 친근함을 넘어서는 가벼움. 연애에서 친근함을 나타내는 스킨십이나 호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스킨십에 응하거나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진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좋고 그때 비로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남자에게 쉽게 손을 잡히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은 오히려 그에게 당신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물질에 집착하는 여자 내면보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면 가치가 낮아 보인다.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좋아하거나 남자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따라 그를 판단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외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꾸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외의 내면적인 가치 역시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여자가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내면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7. 욕설이나 수준 낮은 언어 사용은 절대 금물. 말투는 그 사람의 품격과 성격을 나타냅니다. 만약 연인에게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자주 한다면 그는 당신을 품격 있는 여자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의 있는 말투와 적절한 언어 사용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남자에게서 존중받는 여자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에게 차분하고 예의 있게 대화한다면 그 역시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 클럽을 좋아하는 여자 가볍게 보일 수 있다. 클럽은 즐겁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이지만 남자들은 클럽을 자주 가는 여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럽에 자주 가는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클럽을 가더라도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며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남자들과 쉽게 어울리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남자들에게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적당히 즐길 수 있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9. 자기 자랑이 심하거나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여자 신비감이 없다. 남자들은 여자의 신비로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그에게 신비감을 잃게 만들고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알려주며 그가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물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며 여유 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당신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계속 알아가고 싶은 여자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0. 빨리 잠자리를 갖는 여자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연애에서 잠자리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빨리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당신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에게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잠자리를 재촉하거나 너무 쉽게 다가올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당신에게 더욱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귀하게 대접받는 여자가 되자. 이 모든 행동들은 남자에게 쉽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남자가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남자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도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남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특별한 여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당신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당신을 더 소중하게 대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우니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